폭염 때문에 힘든 건 매 한 가지겠습니다만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의 경우는 아마 더 힘드실 겁니다. 하물며 빈곤층 노인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. 송중근 기자가 이들을 만났습니다. 사람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좁디좁은 쪽방에서 73살 이오키 할머니가 땀을 연신 훔쳐가며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시원한 노인정으로 가면 좋으련만 아픈 몸 때문에 가는 곳도 여의치 않아 혼자 폭염을 견뎌내고 있습니다. 아직 이런 더위를 한 달 넘게 더 참아야 한다는 사실이 지옥 같습니다. 밤에는 못 자겠더라고. 그리고 뜬 눈으로 새벽닭에. 도저히 못 자겠어. 더웠어. 옷에도 먹고 아주 다리고 물이 축축축 해버려. 폐지 줍는 80살 곤모 할아버지는 35도가 넘는 땡볕에도 불구하고 또 일을 나섰습니다.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당장 먹을 거리가 막막하기 때문인데 어찌할 수 없는 날씨가 원망스러울 따름입니다. 아, 차라리 충분히 나가. 충분히. 뭐 춤만 오시라도 이렇게 우리는 더워를 못 이기니까. 게다가 올해 더위는 예년에 비해서도 정도가 심합니다. 지금까지 광주 전남에선 70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는데 전남은 지난해보다 30%나 더 많습니다. 문제는 홀로 사는 노인과 땡볕에서 일을 해야 하는 노인들이 특히 더 취약하다는 겁니다. 나이 드신 분들은 체온 조절 중추의 기능 자체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체온 조절 중추는 여러 가지 신체 장기들과 협력해서 일하게 되는데 모든 기능들이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지 않습니까? 이제 막 시작된 무더위는 적어도 한 달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조소득 노인들은 올해도 더위에 맞서 출구 없는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.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.